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40장입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이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났어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들이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여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의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세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먹으리이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애굽 왕 바로의 신하들을 만납니다. 그들은 바로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였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장관이나 대통령 비서실장 같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요셉이 갇혀있던 감옥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의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 요셉과 이들의 만남도 하나님께서 계획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과의 만남을 통해 요셉은 결국 바로에게 가서 꿈 해몽을 해주고 총리까지 되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감옥에 갇혀있는 시간 중에도 여전히 하나님과 동행했고 결국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역전의 용사들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우리 삶을 뒤집어 놓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뒤집어 엎으십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만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 삶을 역전시키는 기회를 반드시 만나게 하십니다. 이 믿음을 붙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복음의 능력이 우리 삶과 세상을 뒤집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붙잡을 말씀은 40장 4절입니다.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요셉은 한결같이 섬기는 자세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가 노예이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도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여 형들을, 자신을 미워했던 형들을 섬기려 했고 보디발의 노예로 모든 집안을 총괄할 때도 군림하지 않고 낮은 자세로 섬겼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간수장을 도와서 항상 섬겼습니다. 그렇게 요셉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삶을 살다 보니 그는 사람들의 기쁨과 슬픔 그리고 소망과 근심도
잘 알아보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40장 6절입니다.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은 감옥에 갇힌 두 신하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들을 섬겼고 그들에게 관심이 있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요셉이 그들의 근심을 잘 알아본 또 하나의 이유는 바로 자신도 버림받은 동일한 아픔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아픔을 가진 이들은 서로의 아픔을 깊이 공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멸망할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긍휼이라는 말은 그저 감정적인 동정을 말하는 수준의 표현이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긍휼은 엄마의 자궁을 뜻합니다. 마치 엄마가 아기를 잉태하여 탯줄로 연결된 태아의 기쁨과 아픔을 함께 느끼고 공감하는 것처럼 긍휼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아픔과 기쁨을 함께 경험하여 아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하나님은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인간이 당하는 시험과 고난을 함께 당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긍휼은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중심입니다. 제가 섬기는 그 사랑부 가정에 아픔이 어떠한지를 제가 다 이해할 수도 없고 또 설명할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가장 사랑스러운 내 자녀의 연약함과 아픔을 평생 함께 짊어지고 사는 것이 사랑부 부모님의 아픔입니다. 그런데 이 부모님들의 마음을 제일 잘 공감해 주는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들은 사랑부의 다른 부모님들이십니다. 동일한 아픔을 겪었고 또 지금도 겪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저희 사랑부에서는 부모님들이 중보기도팀과 가족지원사역팀으로 모여서 각 가정의 기도 제목을 파악하여 매일같이 온라인에서 기도하고 또 가정을 방문하여 함께 예배하고 위로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긍휼 사역을 통해 사랑부 공동체 안에는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날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같은 아픔을 가진 이들이 긍휼의 마음으로 서로를 섬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올해 초부터는 기쁨을 향한 여정이라는 사역을 사랑부 부모님들과 함께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사랑부 가정이 북한에 있는 장애인 가정을 돕고 지원하는 사역인데 북한에서 13년 동안 장애인 사역을 해오신 선교사님 부부와 함께 북한의 장애인 가정을 품고 기도하며 지원하는 사역입니다. 이 사역을 시작하게 된 것도 참으로 놀라운 일이었는데 주님이 하셨다고밖에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우리 사랑부에게 맡기신 이유가 있다 싶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남한과 북한은 한민족이지만 이데올로기와 정치적, 군사적 대립으로 오랜 세월 갈라져 있고 갈등해왔습니다. 그래서 한 동포임에도 서로가 낯설고 거부감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역에 쉽게 접근할 수 없었는데 사랑부가 북한을 품을 수 있었던 것은 그곳에도 우리와 동일한 아픔을 가진 발달장애 가정이 있다는 그 이유 하나였습니다. 그러니 편견 없이 그 가정을 품을 수 있었던 것이죠.
같은 아픔을 가졌다는 이유로 우리는 정치와 이념, 군사적 대립을 모두 넘어서서 한 마음을 품게 되었고 서로를 가슴으로 끌어안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일을 준비하며 제가 주님께 받은 마음은 가장 미련하고 연약한 장애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혜롭고 강한 이들도 하지 못하는 남북의 하나됨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부 어머니들이 자신의 장애 자녀를 위해 흘리던 눈물로 다른 가정의 아픔을 위해 눈물 흘리게 하시고 또 더 나아가서는 북한 땅의 장애인 가정까지도 중보하게 하셨습니다. 세상을 치유하고 바꾸고 하나 되게 하는 것은 높은 지혜나 큰 힘이 아니라 바로 긍휼을 통해서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땅을 구원하시고 하나 되게 하신 방법도 가장 미련하고 약한 십자가의 긍휼이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상처를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은사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세상을 위한 비전과 은사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긍휼의 마음으로 섬기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 붙잡고 기도할 말씀은 40장 8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요셉은 꿈을 해석하는데 남다른 능력이 있었습니다. 이 은사가 그에게 어떻게 생겼는지를 성경은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요셉은 이 능력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로부터 왔다고 말합니다. 아마도 요셉은 감옥에 있는 동안 모든 꿈과 인생의 해석까지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사실을 배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바로의 두 신하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한 신하는 3일 만에 다시 왕궁에 복귀할 것이라는 좋은 해석을, 또 다른 신하는 3일 만에 죽을 것이라는 최악의 해석을 해줍니다. 그리고 두 신하의 운명은 요셉의 꿈 해석대로 되어집니다. 요셉의 이야기에는 다양한 사람들의 꿈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의 꿈은 이루어지고 어떤 사람의 꿈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요셉도 17세 때 꾸었던 자신의 꿈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요셉의 꿈, 또 두 신하의 꿈, 그리고 바로의 꿈도 모두 하나님의 꿈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의 요셉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사람들의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가 아니라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입니다. 우리 모두는 나름의 꿈을 갖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삽니다. 크게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꿈, 작게는 내 가정과 진로를 위한 그런 꿈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모두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나의 꿈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나를 향한 꿈이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요셉 이야기는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30살이 된 요셉은 그가 17세 때 꾸었던 꿈이 자기 뜻과 힘으로는 이룰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맡깁니다. 그때부터 그는 자신의 꿈이 아닌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그에게 바로 이런 하나님의 지혜가 생긴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계획과 그 이루심이 하나님의 뜻과 그의 손에 있다는 것이 믿어졌기 때문입니다. 저를 돌아보니 제 삶도 저의 계획과 뜻대로 된 것이 거의 없음을 깨닫습니다. 제가 대입시험을 볼 때는 전기대와 후기대 입시가 두 번 있었습니다. 그때는 저는 전기대 입시를 서울에 있는 대학에 취업이 잘 되는 학과에 지원했다가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후기대 입시는 고민 끝에 지방에 있는 대학의 사회복지과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때는 제 계획이 실패하여 크게 낙심하고 좌절했으나 그랬기 때문에 저는 그 대학에서 사회복지를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졸업 후에는 복지관에 취업해서 일했는데 워낙 능력도 없고 부족함이 많아서 직장에 적응하지 못하고 오래지 않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또다시 나의 꿈은 꺾이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알바를 하며 교회 청년부에서 복지 선교부를 만들었고 지역의 어려운 가정을 돕고 섬기는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교회 내의 그 장애 자녀를 키우는 한 어머니를 만나서 그 어머니와 함께 사랑부 사역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사랑부 사역을 20여 년 동안 하며 신학을 하게 되었고 지금의 장애인 사역을 하는 목사까지 된 것입니다. 제가 꿈꾸고 계획한 대로는 되지 않았지만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고 그것이 저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었음을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내 꿈이 무너졌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꿈은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꿈이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까? 내가 믿음으로 기도한 것조차도 응답되지 않는 것 같으신가요? 그러나 여러분,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그때 오히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한 대로 그리고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을 때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는 요셉처럼 이렇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삶의 해석은 하나님의 해석에 있지 아니하나이까. 이 믿음을 가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두 번에 나눠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할 때 어떤 상황에서든지 섬기는 삶을 살게 하시고 나의 연약함도 다른 이들을 섬김에 다른 이들을 위한 섬김의 도구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약함이 은사와 비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섬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처럼 어떤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긍휼의 마음을 품고 섬기고 낳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연약함, 나의 상처가 바로 다른 이들을 섬기는 섬김의 도구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약함이 은사가 되고 내 상처가 비전이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뜻을,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이 감옥에 갇히고 노예가 되고 어떤 상황에서도 늘 섬기고 나누는 삶을 살던 것처럼 주여, 우리 안에 섬김과 나눔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우리 안에 부어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섬기고 나누는 삶을 살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으로 이 땅을 섬기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구원하였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의 섬김과 나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우리 안에 이 은사를, 이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우리 주님이 그러했던 것처럼 늘 나눔과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할 때
하나님, 내 꿈이 아닌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꿈이 꺾일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의 꿈이 시작되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내 계획과 내 아주 뜻이 내 꿈이 좌절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당신의 놀랍고 선하신 계획과 꿈을 이루심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부어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늘 신뢰하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오직 내 삶의 해석은 하나님의 있지 아니하나이까, 하나님의 해석에 있지 아니하나이까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요셉과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내 뜻이 좌절되고 내 꿈과 내 계획이 무너질지라도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그 믿음과 그 충만함과 아버지 주여 하나님의 그 마음 우리 안에 부어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주여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셨고 주여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좀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